의미가 없죠.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인터넷을 어떤 것을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인터넷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최근에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가입 시 현금을 주거나 상품권을 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주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할 내용은 엄청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네 가지로 딱 줄여서 꿀팁만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가입도 가입인데 이것 또한 별도로 알고 계시면 어떤 인터넷으로 가든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제 약정 혜택보다 신규 가입 혜택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인터넷을 사용하시다 보면 추가로 재약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요금을 조금이라도 더 할인을 해주기 때문이죠. 보통 기본료 한 25% 정도를 할인을 받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 3년간 평균 35만원 정도를 절약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인터넷을 약정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정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때 재약정이 아닌 신규 가입으로 진행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은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43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한 100만원 정도? 그 정도 이득을 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가입 업체에서 가입해야 더 절약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을 가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사를 하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터넷 본사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이것도 역시 다른 방법으로 가입하게 되면 더 절약할 수가 있죠. 바로 인터넷 업체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 가입 업체로 가입을 하더라도 요금은 본사랑 똑같이 혜택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사 프로모션에 온라인 가입 업체 이벤트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고 사은품도 본사보다 약 4배 이상 그 정도의 혜택 최대 43만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무기는 직접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더 절약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막 매번 가입을 했을 때 아쉬웠던 점이 공유기를 매번 임대하라고 권유받았던 점입니다. 이게 매달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3년간 거의 4만원 돈이 공유기 임대료로 빠져나가고 3년 약정 뒤에는 공유기까지 반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기를 임대하지 말고 개인이 직접 공유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금액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공유기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놓으시면 꽤 좋은 꿀팁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인터넷을 가입할 때 휴대폰 결합 상품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절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인터넷 신청 시 휴대폰까지 같은 통신사일 경우 결합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이렇게 가입하면 정말 많이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미결합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것보다 4배 정도 절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인터넷 절약 박사라고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온라인 가입 업체로 할 것인가? 이거인 것 같아요. 바로 인터넷 서포터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서포터는 인터넷 가입 시 LG 헬로비전, KT, 스카이라이프 인터넷까지 총 5개 통신사 인터넷 비교가 가능하며 500메가 TV까지 같이 가입하면 방통위 기준 경품 고지제 최대 가이드라인 46만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통신사마다 상품 구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상품들을 고려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1년, 2년 약정 요금으로 내는 것보다 3년 약정 받고 현금 지원 사은품 혜택 딱 받은 다음에 그 뒤 1년, 2년이 지난 뒤에 위약금 딱 내버리고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거죠. 이게 고객한테 금액적으로 더 유리한 가입 방법인데 이 부분을 인터넷 서포터를 통해 가입을 한 다음에 최대 혜택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터넷 서포터는 3사 통신사 상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계 최초 업체입니다. 그 소리는 인터넷 카페나 여러 사이트에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털리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인터넷 가입하다 보면 확실히 보장된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여기로 가세요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입을 했을 때 아무래도 추가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괜찮겠죠.
저를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고 인터넷 신청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스타벅스 쿠폰을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 제가 밑에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달아놓긴 할 건데 제가 남겨놓은 온라인 가입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는 진블로그 구독자라고 작성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작성 완료가 된 겁니다. 이벤트 혜택으로는 그냥 인터넷 100메가나 아니면 500메가, 1기가 그것만 설치를 하더라도 스타벅스 1만원권 추가 아니면 인터넷 100메가, 500메가, 1기가 그거랑 TV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스타벅스 2만원 그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별도의 막 사은품이나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가입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소리가 되죠.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소개할 만큼 되게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약정이 끝나거나 인터넷을 바꿔야 된다 혹은 신규 설치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보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야기는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